리니지 소프트잖아요, NC 소프트가. 프로젝트 LLL 같은 경우도 뭐 항상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리니지 총게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NC를 까고 다른 회사들을 띄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NC가 굉장히 미움받잖아요. 저도 예전에 NC에서 뭐 프로젝트 2라든가 카시아라든가 이런 시네마틱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욕부터 박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시네마틱들도 마찬가지고, 뭐 리니지 W, 뭐 TL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조건 NC라서 까이는 게 좀 있어요. 무조건 NC이기 때문에 까여요. 왜냐면 같은 인력인데 딴 회사로 이적해서 딴 걸 만들어내면 그렇게 욕 안 먹거든요. 오로지 NC이기 때문에 욕 먹는 지점이 있어서. 왜 웃어? 자기도 NC 싫어? 그러니까 그 욕하다. 무조건 아, NC면 욕하다. 그 자기도 무조건 NC면 욕하지. 맞아.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감독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1기 NC 크리에이터로 활동합니다. 이 NC 크리에이터 영상 첫 영상을 저는 이 넷마블에서 난 넷마블이 좋아.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NC 크리에이터 1기로 첫 영상을 만드는데 저 오늘 넷마블 와서 이 영상 찍습니다. NC 호연을 넷마블에서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흥감도 오늘은 넷마블에 모션 캡처하러 왔습니다. 네, 넷마블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나 NC 크리에이터 됐잖아요. 나 근데 첫 영상을 넷마블에서 찍어. 제가 계속 넷마블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제작비를 안 줍니다. 이게 보통 크리에이터 같은 거 되면은 제작비 지원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제작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남의 회사 홍보하면서 NC 크리에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나 이제 촬영할 거야. 나 NC 크리에이터야. 자 이제 호연 플레이 끌어오겠습니다. 호연은 이게 그 블레이드 앤 소울 세계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예, 불소 원투를 직접 연기했었던 입장에서 좀 기대가 살짝 되기도 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바뀌어 있어요. 아 미치겠다. 지금 게임을 한번 설치해서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임시 점검 안내. 역시 넷마블이야. 한참 넷마블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호연 아까는 임시 점검 중이었는데 지금 한번 플레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임시 점검 끝났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중요할게요. 와 이제 동영상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호연 이 녀석이 화장실 갔네. 또 게임 한번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또 업데이트 바로 들어가네요. 자, 업데이트가 됐어.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와, 지금 추가 리소스가 7.3기가네. 아, 이거 넷마블에서는 이 게임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지금? 아니, 나 지금 또 크리에이터 활동하려고 그랬는데 7.93GB 업데이트가 7.6. 아 뭐야 이거. 안해 아 이거 넷마블에서 NC 게임 호연 플레이하는 거 되게 힘드네요 이거. 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아, 또 회원가입해야 되네.
홍비 아직 못 끝낸 것 같아. 어? 서른 개 이제 다섯 개. 자 드디어 드디어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내가 블레이드 앤 소울 1편 2편을 다 했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좀 느낌이 어색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체가 확 바뀌어가지고. 모션 캡처 촬영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튜토리얼을 밟아가다 보니까 제가 하려던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유설이 쓰는 기술입니다. 처음에 유설의 기본 공격이죠. 자, 유설이 호연문에서 쓰는 검술의 기본 파지가 바로 역수입니다. 역수. 네. 역수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역수배기를 진행합니다. 역수로 배고 손을 틀어서 또 역수로 배주고 여기서 검을 돌려서 잡고 그 다음 찔러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찌르기가 들어가면요 그대로 칼을 내려서 크게 대주네요. 유설의 기본적인 대기 네 가지 제가 정면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역수, 역수, 찌르기, 찌르기, 대기. 찌르고 난 다음 자,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찌르고 나서 칼을 이렇게 모아 잡는 동작을 취하고요. 여기서 바로 쩔어주기 크게 됩니다. 동작 구현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유설이 쓰는 이 칼파지가 역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역수, 역수, 펼쳐주고, 찌르고, 그 다음에 집어서 내주고, 다시 찌르고, 우선 이 유설이 썼던 동작을 가지고 실전에서 그 기술이 상대에게 데미지를 충분히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전에서 가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스파링 해줄 상대한테는 뭘 할지는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저하고 그냥 스파링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요 칼로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빠른 칼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타이밍에 쓸 수 있겠다 싶은 그 순간에 제가 스파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성 검증 들어갑니다. 안전한 스파링 자켓을 먼저 입고요. 흥 감독은 스파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50g짜리 요 칼을 한번 쓸 건데요. 저 이 칼로 스파링을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원래면 이제 뭐 롱소드나 아니면 뭐 실제 창 아니면 세이버 이런 걸로 스파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아우 힘드네. 아이고 덥죠? 네. 아 제가 오늘 우리 그 제 친한 지인한테 뭘 한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선 기습적으로 요 플라스틱 칼로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이게 650g짜리 칼이라서 우리가 실제 이제 검술 스파링 할 때 쓰는 칼들보다는 좀 많이 가볍습니다. 반 정도 가벼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역검을 잡고 예. 공격했던 거 당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당황스럽죠. 갑자기 발도하시나? 했는데 회전 공격이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아마 진짜 칼 이런 진짜 쇠 칼이었으면은 좀 힘들긴 했을 텐데 요거는 좀 잘 먹혔던 것 같아. 공격 당할 때 생각보다 공격이 잘 들어갔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 맞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맞는지도 몰랐어. 네. 설명해주자면 공격 해주세요. 시작. 맞고 나서요 여기 찌발을 이용해서 칼을 팍 쳐주고 뭐 이렇게 쳐준다든가 황큐에 한번 쳐주세요. 시작. 팍 이렇게 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손칼이 써져야 되는데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지금 방금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커트 한번 와주세요. 시작. 이렇게 막아주고 나서요 바로 흘려서 역수로 들어가죠. 그 다음 칼을 돌려잡고 찔러줬어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 이런 장갑을 끼고는 이게 이런 장갑 상태에서 역수에서 다시 칼을 제대로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역수에서 칼을 그냥 돌려잡았거든요. 그래서 게임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컷 한번 다시 와주세요. 막아주고 틀어서 깎아대고 돌아서 왼손으로 잡고 찔러줬습니다. 이게 들어갔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돌아서 빵 하고 네, 치는 것까지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쓰는 프랍이 이렇게 손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질 못해서 찌르기만 왼손으로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빠르게 연계되는 동작이 상대방을 깜짝 놀래키면서 공격을 성공하기에 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칼이었으면 요거보다 구동력이 좀 느렸을 거예요. 뭐 어땠어요? 뭐 당해보니까 정신이 쏙 빠지는데? 쏙 빠져요? 네. 갑자기 큰 동작으로 휙휙 들어오니까 네. 네. 뭐지? 예? 검술에서 이렇게 큰 동작 쓰는 게 또 은근히 먹혀요. 아, 네. 이렇게 게임에서 대고 돌려서 찌르고 돌아서 빵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게임에서 여기까지 칼이 빠지죠. 게임에서는. 근데 요렇게 가기에는 실전에서 역수 정수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런 동작인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바꾼다면 역수의 첫 타는 방어예요. 첫 역수는 공격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첫 역수는 이렇게 방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트 겸 방어죠. 다시 커트 겸 방어가 들어가고 빨리 틀어서 자 이렇게 쳐주는 거죠. 상대를. 그 다음 빠져서 찔러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대주는 게 훨씬 실전에 쓰일만한 동작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모션 캡처를 하지 않은 작품이라서 그리고 사실 뭐 게임 동작이라는 게 실전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꽤 이쁜 동작이고 한번 실전에서 쓸 수 있을 법하다. 근데 그게 기본 기술로 나와 있으니까 이 실전성에 대해서 흥 감독이 한번 실험 검증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NC에 모션 캡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촬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뭐 개선사항 같은 것들 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제안들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제 게임회사는 뭐 게임회사구나 그러던 중에 사실 다른 회사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잘 받아들여지는데 NC 쪽만 이렇게 모션 캡처에 있어서 특히 이제 컷신을 만들고 시네마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시도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그게 점점
좋은 연출들이 빠져나가고 퇴색돼가는 걸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9월부터는 제가 NC 작업은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퍼스트 디센던트하고 그리고 뭐 다크앤다커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NC를 까고 다른 회사들을 띄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다라는 건요, 사실 제가 이제 모션 캡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대로 먼저 하고 전문가가 되고 또 이 모션 캡처 디렉터로서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NC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C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이걸 찍으면서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게임 회사 쪽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션 디렉터나 이제 모션 캡처 배우로서의 프로페셔널 말고 좀 제가 원래 연출 전공도 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프로젝트 개발자들에 대한 진솔한 얘기 같은 것들, 그리고 NC가 굉장히 미움받잖아요. 저도 예전에 NC에서 뭐 프로젝트 E라든가 카시아라든가 이런 시네마틱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욕부터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시네마틱들도 마찬가지고 뭐 리니지 W, 뭐 TL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뭔가 아티스트로서 기력이 좀 안 났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NC 크리에이터를 뽑는다 그래서 한번 쑥 넣어봤었어요. 제작비 지원이 좀 있으면 내가 그 게임에 나오는 동작 같은 것들을 좀 더 분석 잘해서 이게 또 무술 게임이잖아요. 이게 비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싸우는 거잖아요. 게임 속 무술들은. 그런 것도 검증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한번 쑥 넣었는데 됐더라고요. 기대가 있었는데 제작비 같은 거 주는 그런 크리에이터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솔직히 말하면 뭐 김이 빠지죠. 내가 그거 한 거는 이제 채널에 좀 제작비 지원 같은 게 좀 오면은 내가 액션 배우도 섭외하고 뭐 혼자 찍으니까 이제 카메라 감독 같은 사람도 좀 섭외해서 뭐 그 정도 비용까지 정도 나오면 진짜 내가 내 채널도 좋고 NC한테도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 우선 제가 뭐 하기로 했으니까 할 겁니다. 근데 NC에 이제 남아있는 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넥슨하고 뭐 넥슨게임즈 그 외에 또 이렇게 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는 요 회사에 대해서 뭐 나같이 이렇게 게임 쪽에 깊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 좀 뭔가 변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NC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진짜 노력을 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개발자들도 그렇고 애니메이터 분들도 그렇고 연출자 분들도 그렇고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무조건 NC라서 까이는 게 좀 있어요. 무조건 NC이기 때문에 까여요. 왜냐면 같은 인력인데 딴 회사로 이적해서 딴 걸 만들어내면 그렇게 욕 안 먹거든요. 오로지 NC이기 때문에 욕 먹는 지점이 있어서. 왜 웃어? 자기도 NC 싫어? 그러니까 그 욕하다. 무조건 NC면 욕하다 그 사람. 자기도 무조건 NC면 욕하지. 맞아.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배우로서 NC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 진짜 잘 만드는데 나가 릴리즈만 되면은 그냥 댓글에 욕부터 박히니까 좀 그런 걸 깨주고 싶었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힘들게 작업을 해서 만드는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괜찮은데 색안경부터 끼고 이렇게 보면은 NC랑 일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가슴 많이 아팠거든요. 사실 NC 크리에이터를 한 거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NC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좀 더 퀄리티 있고 또 제가 전문가들도 섭외하고 이래봬도 흥 감독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내 감독 인지도도 굉장히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영화나 드라마 쪽에 이제 있는 분들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와서 도와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부탁하긴 좀 그래요. 예. 그렇다고 뭐 그냥 약간의 소정의 금액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선물이라도 좀 좋은 거 사다 주면서 좀 딱 제대로 한번 틀 잡고 찍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바빠 죽겠는데 저 진짜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걸 게임을 언제 하고 있어요. 예, 호연 조금 플레이 조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원신이랑 좀 비교하면은, 원신도 큰 이슈였으니까, 비교하면은, 원신을 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냉정한 평입니다. 예. 그리고, 그니까, NC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게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변신을 노리는 것도, NC가 이런 것도 잘 만들 수 있다,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사실은, 리니지 소프트잖아요, NC 소프트가. 예, 지금 뭐, 프로젝트 LLL 같은 경우도 뭐, 저, 항상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리니지 총게임인데. 이게 제가, 이 중세와 관련되어 있는, 또 무술과 관련되어 있는, 불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연기할 때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NC 작품들이 할 때 참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시들고 이게 픽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불소2 같이 하시던 그 시네마틱 감독님이 지금 저하고 계속 일하자고 연락 왔었는데 제가 NC랑 안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우리 김 감독님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NC하고 안 하고 싶어서 NC에 가면 제가 배우로서 이 아티스트로서 뭔가 일할 때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NC를 안 가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막 그런 얘기 드렸었다가 최근에 이거 딴 회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 오셔서 이제 또 곧 촬영합니다. 예.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뭐 게임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는 게임을 만드는 쪽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게임 개발자는 아니고 저는 연출자고 그리고 또 모션 캡처 아티스트고 그래서 NC에 대한 아주 큰 애착이 있었었고 또 제가 NC한테 이별을 고했었던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NC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게임 개발자들 다 만나서 식상한 얘기 말고 진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얘기들 이 게임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뭔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잘했다. 오 야 너 잘했더라. 너 고생했겠더라. 이런 얘기 듣는 걸로 보상받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NC는 진짜 뭐만 하나 하면은 좋은 게 그렇게 많아도 뭐 하나 트집 잡으면 그거 가지고 욕을 개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깨주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NC는 뭐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할 말은 진짜 겁나게 많아요. 제가 요번 영상은 이제 넷마블에서 제가 게임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넷마블에 가서 왜냐면 넷마블에서 촬영하는 날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NC 크리에이터 두 번째는 넥슨에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